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꽃과 나비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이 등장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에서 1, 2의 순서로 잔디 언덕 2 배경을 클릭해주고 다시 1, 2의 순서로 나비 1 오브젝트를 클릭해줍니다. 또 한번 1, 2의 순서로 배기롱 오브젝트를 클릭해주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에 조금 전 선택했던 오브젝트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 1 오브젝트와 배기롱 오브젝트를 화면처럼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배치해줍니다. 큰 화면으로 나비 1 오브젝트와 배기롱 오브젝트의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비 1 오브젝트를 코딩해보도록 합시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나비 1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회전 방식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좌우로 움직이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벽에 닿은 나비가 뒤집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스텝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10초짜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움직임 메뉴에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나비 1, 1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사이에 놓습니다. 나비 1, 1 옆 작은 역삼각형을 누르고 나비 1, 2를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나비 1, 2 모양으로 바꾸기로 바뀌게 됩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화면처럼 가지고 옵니다. 2초 자리에 0.5를 입력해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나비 1, 1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초 자리에 0.5를 입력해줍니다. 한 번 더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안녕, 너의 꿀을 조금 나누어 주겠니를 안녕 자리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4초 자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생김새 메뉴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안녕 자리에 정말 고마워를 4초 자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배기롱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도록 합시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배기롱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시작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흐름 메뉴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안녕 자리에 물론이지를 4초 자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꽃과 나비 대화 코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시다. 꽃과 나비가 서로 대화를 정확히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